적성과 비전을 통한 진로 선택 가이드, 2교시 학과 돋보기 특색화과 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망이 밝은 미래 유망학과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실무형 일본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본어 창의융합학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과 돋보기 첫 번째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본어 창의융합학부의 소개와 특징, 그리고 교육과정과 취업 분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본어 창의융합학부는 국내 최초로 전문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4개의 전공 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수준별 일본어 교육을 시행하는데요. 3 플러스 1 장기 수학 제도와 2 플러스 2 해외 복수 학위 제도를 통한 활발한 일본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현지 IT 기업 및 호텔 인턴십을 통해 해외 취업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본어 창의융합학부의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 수준별 일본어 수업을 통해 일본 관련 기초 교과목을 학습하고, 이후 세부 전공 트랙으로 나누어 전공 심화 과정을 이수하게 되는데요. 일본 언어 문화 컨텐츠 전공, 마이스 통번역 일본어 전공, 호텔 관광 비즈니스 일본어 전공, 일본 IT 전공으로 나누어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 자매 대학에 교환 학생을 파견하는 것은 물론,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활용한 일본 현지 실습 등 해외 프로그램 이수도 실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 부산외대 일본어 창의융합학부의 취업 분야를 살펴보면, 한일 문화교류단체와 일본 관련 국내 무역회사, 또 일본 현지 무역회사 등에 취직이 가능하며, 호텔, 여행사, 항공사 등 다양한 곳에서의 활약이 가능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현지 기업에 채용되고 있는데요. 매년 일본의 10여 개 업체가 신입사원 채용을 위해 부산외대를 직접 방문할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일본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많고 일본어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학생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과 돋보기 두 번째로 부산외대의 일본어 창의융합학부의 수시, 정시, 전형 방법을 통해 선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 인원부터 살펴보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50명,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23명, 고른 기회 1, 2 전형으로 6명, 어학 특기자 전형으로 15명을 모집하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고른 기회 2 전형은 학생부 100%로 선발하게 되며, 어학 특기자 전형은 어학 성적 100%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 글로벌 인재 전형과 고른 기회 1 전형은 1단계 학생부 100%와 2단계 교과 70, 면접 30%로 선발하게 되는데요. 2단계에서 실시하는 면접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10분 내외의 시간에 전공 적성과 인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자, 이어서 정시 전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시에서는 일반 전형 다군에서 36명을 모집하는데요. 수능 100%로 국수역탐 각각 25%로 동일하게 반영합니다. 한국사 영역은 등급별 가산점이 있지는 않지만 필수로 응시해야 하며, 제2외국어와 한문은 탐구 영역 한개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자, 2교시 학과 돋보기 특색학과편. 오늘은 일본 관련 교육기관으로는 국내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본어 창의융합학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윤상영의 학과 돋보기였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